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 든든하게 먹고 파이팅 있게 가보겠습니다. 아우, 시원하게 물 한잔 하고. 자, 오늘 아침 먹어보겠습니다. 뭐냐, 아우, 색깔 아주 이쁩니다. 와, 초록색과, 예. 네. 빨간색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호박나물과 약간 겉절이 같은 김치인데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냅킨도 있고. 배가 고픕니다. 자, 후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반찬 기대되는데. 오늘 아주 바쁜데 막강 제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힘내고, 예, 열심히 일하고, 예, 최대한 빨리 퇴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막강제육 먹어보고. 밑에 또 기름기가 잘 자르는데 끝장갑니다. 제육만 먹다 보면은 다른 반찬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찬 먼저 먹고 먹겠습니다. 후라이가 살짝 떠가지고. 약간 배추가 큼직큼직한 거를 살짝 이렇게 썰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배추의 풋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와. 호박나물. 오늘은 후라이에 케첩 없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후라이 위에다가 제육 얹어서. 제육 양념이 너무 맛있고 후라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와, 배추 보십시오. 와. 저는 이런 몸뚱을 좋아합니다. 아삭아삭하니.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적당한 간에 배추의 아삭아삭함과, 네, 본연의 배추 맛이 살아있는 그런 맛입니다. 호박도 마찬가지로, 와, 간이 세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호박 향과 약간 들깨가루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새우젓과 들깨가루의, 예, 아주 조화가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부지런히, 예, 평소보다 오늘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오후에 또 볼 일도 있고. 오른쪽 왼쪽 뒷바퀴가 타이어가 살짝, 예, 살짝 내려앉았는데 약간 바람이 빠졌거나 빵꾸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따가 납품한 다음에 그 옆에 타이어 가게 한 군데 잠깐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깨가루, 들깨가루인지 검은 깨가루인지 아무튼 고소하고, 예. 남은 거는 밥 넣고 다 싸그리 넣고 비비겠습니다. 아, 제육은 진짜로 이거. 이 비계 부분은 진짜, 와. 오늘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어제 그 오두막에서 밥 먹은 데 바로 옆인데, 오늘은 좀 차에서 빨리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어쨌든 오두막 옆인데, 네, 자리 좋습니다. 여기는 새소리도 나고 자연의 딱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한가지게 밥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 넣었습니다. 제육 다 넣고 국물 한 숟갈까지 넣었는데 양념이 어떻게 되려나? 얼추, 네,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호박 남은 거, 딱 넣어버리고, 김치는 따로 먹겠습니다. 쓱쓱 무심하게 비벼가지고, 쫙 떠가지고, 와, 앞에 여기 소나무가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새소리도 나고, 아주 밥 먹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무를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소나무가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튀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뭐가 튀었는데? 배추김치는 겉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겉절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맛있다. 김치를 아주 그냥. 짜지 않기 때문에, 와. 와, 오늘도 새벽
새벽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쉼 없이 계속 달렸는데 그래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8시가 넘어갈 텐데 맛있게 네, 잘 먹었습니다. 어제 공휴일 지나서 이제 화요일 시작인데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네, 하루 쉬었으니까는 네, 저는 뭐 이랬지만 어쨌든 대부분 쉬셨을 거라 생각하고 하루 먹고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하루가 일주일 중에 하루 일과를 일과가 줄은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조금 예, 좀 부담 없이 다들 예, 보람되고 즐거운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맛있게 먹었고 예, 잘 먹었습니다. 저는 예, 계속해서 파이팅 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